말년 형님 아시랍니까? 박노병이 말이야. 우리 박세방을 아십니까? 태범이 친구야. 엄마 왜 그러세요? 어? 아니다.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적적해서 그러시는 거죠. 아유, 적적할 게 뭐가 있노. 내삼아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가 팬키만 팬다. 에이, 솔직히 말해봐요. 아버지 보고 싶죠? 어이야, 생전가도 외박을 안 하는 양반이라 그런가. 이래 한 분씩 집을 비우고 그러면 좀에 글타. 정말 엄마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던데. 다른 집 엄마들은 오해하는 거 몰라도 내는 그러면 벌 받는 기라. 누가 아버지 봐라. 호랑모이 모신다고 여자 보기를 돌거치하고 살다가 내캄 결혼해가 이날 이때까지 바람 한 번 안 피웠다 아이가. 와,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다. 그 인물값 그게 외상은 없는 기라 갖고 한 번씩은 꼭 사고를 친다 카드만은. 누가 아버지는 이래 내만 보고 살아줬으니 내가 와 안 고맙겠노. 아버지가 엄마 힘들게 한 적 정말 한 번도 없어요? 솔직히 말해가 신혼 때는 네가 아버지가 내 속을 좀 애썩했었다. 신혼 때요? 원래는 그때가 제일 잘해줄 때잖아요. 그라이 내가 속이 얼마나 상했겠노.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? 사람을 소 닭보듯 한다 아이가. 무슨 두 명인가 취급을 하는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빠... 아휴, 내가 지금 뭔 소리라노.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데요? 아, 네가 아버지가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린다 아이가. 내 같은 미인이 마누라로 꼭 옆에 있으니 부끄러움을 탔던 거 아이겠나. 아이,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. 엄마 많이 힘드셨겠다. 엄마. 아이고, 다 지난 옛날 일인데 내가 와 이러노.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 이러는 것 같다. 그자? 자, 또 신나게 한번 두드려보자. 이 양반은 잠은 편하게 주무시는 거 모르겠네. 만나버리지 왜 그랬어요? 만나서 뭐해? 잘 살고 있는 분한테 혼자 사는 모습이 뭐 자랑이라고. 아, 최소 1년 12달은 손수건 적시면서 살 것 같아 그러잖아. 혹시라도 오라버니 다시 뵈면 나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. 애기 죽은 얘기도 하지 말고. 아,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? 그리고 1년을 저버린 그런 인간 나도 더는 보기 싫다고요. 1년을 저버리다니? 네? 아니, 언니 배신하고 장가든 거 말이오. 그럴 만한 곡절이 있었겠지. 성인군자 나셨네. 근데 언니 정말 괜찮겠어? 내가 오늘 집에 같이 가줘요? 아니야, 괜찮아. 그럼 나 그만 가볼라우. 그래. 오늘 편지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. 뭘요? 언니 부탁인데 당연히 해야지.